라이트룸 일룸은 와이파이를 활용하여 촬영된 사진의 무선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와이파이의 전송을 지원하는 기기는 애플의 iOS를 활용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가 있으며 와이파이로 iOS 기기에 사진을 전송한 후 라이트룸 모바일에서 라이트룸 갤러리로 전송하는 방식 이후 페이스북 및 기타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선 전송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트룸으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후 메뉴에서 무선 전송 모드로 들어갑니다. 무선 전송에 iOS 연결.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활성화합니다. 이후 와이파이에서 라이트룸 일룸을 검색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면 라이트룸 모바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이후 카메라로 들어가면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이 뜹니다. 현재 이 뷰에 있는 사진들은 SD카드에 저장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사진을 불러오게 하며 해당 화면에서는 초점 변환을 프리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캡션 입력을 하여 간단한 문구를 추가하거나 사진 위치 추가 그리고 앨범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한 사이에 다른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 모바일에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스트림, 그리고 연결된 계정에 저장된 사진을 볼 수 있는 내 사진, 검색 기능, 그리고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가져오는 카메라, 라이트룸 모바일의 설정, 그리고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보기에서는 라이트룸 모바일의 간단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라이트룸 모바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진의 초점 확인, 그리고 조리개 변경, 그리고 상하단 바 도구 모음을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림에서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기를 하여 초점 변경, 조리개 변경 등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스트림이 아닌 특정 유저의 사진 또한 검색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정 유저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는 계정 프로필, 그리고 공유 방식, 그리고 간단한 약관 설명 등이 있습니다. 라이트룸 모바일에서는 와이파이 및 셀룰러를 통해 업로드, 즉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와이파이 데이터만 활용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 대기열에서 업로드 된 사진은 내 사진, 즉 연결된 갤러리의 아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사진은 업로드 후 바로 라이트룸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프리뷰는 이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사진을 바로 공유하기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해당 와이파이를 활용한 기능은 iOS에서만 지원되며,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라이트룸 모바일은 추후 지원될 예정입니다.